지난달 정읍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개농장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임실과 순창이 위탁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의 열악한 시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완주의 한 유기견 임시보호소에선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165마리의 유기견이 100평 남짓의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신지리 할미곡골 인근. 주소지도 없는 이곳에 완주군청이 위탁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인 52살 최모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유기견 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홀로 165마리의 유기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상 6평 정도의 공간에 서너 마리가 지내야 하지만 지원이 열악해 165마리의 유기견이 100여 평의 공간에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엔 나흘째 내린 폭우에 보호소가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 이곳을 운영하는 최 씨는 한 마리당 한 번 12만 원의 보호 포획비를 제외하곤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최 씨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유기견 보호소를 차렸고 직접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최 씨입니다. 딴 거 없고 도에서 바라는 거는 좀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입양이 잘 되려면 쾌적한 환경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입양이 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해줘야 돼.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통해서 와야 돼. 얘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을 주면 입양이 쉽잖아. 문육달라 계약 수도 없고 안 하고 싶은 짜리. 걔를 보면 해야 되고 걔를 안 보면 안 하고 싶고. 예, 와이프도 지치니까 주말도 애들 사춘기인데 주말도 없지. 일요일날도 나가지 토요일날 나오는 게 문제야. 개방 줘야 되니까. 직원이 없어 단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최 씨는 가족의 만류와 고된 업무에 그만두고 싶어도 유기견 걱정에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자체가 직접 보호소를 운영해야 하며 위탁을 하더라도 토지와 보호소 건물 등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맡겨놓고 정기점검을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저 돈은 예산은 지출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거기가 아주 그들만의 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시에서 책임지고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보호소를 건립을 한 다음에 그 운영권만 위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지자체는 유기견 보호소를 위탁 운영할 동물보호센터조차 구하기 어려워 보호소 운영을 부탁하는 입장이라며 시설이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지적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준이 안 맞으면 해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해촉하면 또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강력하게 시설 보완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못 얻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마땅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안락사되고 개농장에 팔려나간 유기견들. 늘어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만큼 동물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